여기 이제 밑에 보면 용녀의 헌주 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용녀가 하나의 법의 구슬이 있었어. 가치는 삼천대천세계하고 맞바꿀 정도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께 바쳤어. 산불. 부처님께 바친. 부처님은 곧 그것을 받았어. 그 용녀가 구슬을 주고 부처님은 그걸 또 받았어. 용녀가 지적보살에게 말하기를, 존자야, 사리불이에게 말하기를. 지적보살하고 존자 사리불에게 두 사람 들어라 말이야.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적보살보다도 사리불이 더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둘이 아주 생각들이 아주 흡사했어요. 그두 사람 들어라 말이야. 아흔 보주에 내가 보배 구슬을 부처님께 바치고 세조는 납수여. 세조는 그걸 받았어. 시사 질부와 이 일이 빠르냐 더디냐? 답은 심질입니다. 아주 빠릅니다. 용녀가 말하기를, 이 실력으로, 그대의 심통력으로서 관하 성불이 부속 어찬이다. 내가 성불하는 것을 봐라. 이것보다 더 빠를 거다. 내가 구슬을 주고 부처님이 받고, 그게 뭐 1초가 걸렸겠어요? 2초가 걸렸겠어요? 기껏해 1초밖에 안 걸린 시간이라. 그러나 내가 성불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빠르단 말이야. 용녀가 성불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부속 어찬이다. 당시 중회가 그때 여러 대중들이 계견 용녀하니 모두들 용녀를 보니 호련지간에 순식간에, 요즘 뭐그 영화 같은 거라든지 뭐그 저기 저 TV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과거의 그 장면을 순식간에 싹 그냥 이렇게 수십 년 세월을 순식간에 싹 지나가는 그런 그 어떤 그 영상들을 들어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련지간의 변성 남녀예요. 남자야. 남자를 확 바꾸고, 남자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살행을 또 갖춰. 그리고 남방 무색에 가. 그리고 보배로 된 연꽃 위에 딱 앉아. 그리고 정각을 이뤄. 30 이상, 너가 좋아하는 상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30 이상도 갖추고, 80 종도 갖추고, 그리고 여러, 널리 시방 일체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서, 연설 묘법이라, 묘법을 연설하더라. 그게 이제, 0.5초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스크린에 싹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요즘 기술로, 요즘 영상 기술로 표현하면 딱 아주 맞는 내용이라, 이런 걸. 대중들이 이익을 얻다. 그때 사바세계 보살 성문가. 그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르다. 그럼 0.5초라 합시다. 아까 구슬 주고 받는 것은 1초라고 하고, 요거는 배나 더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0.5초 사이에 이런 일이, 성불하는 일이 이루어졌어. 그럼 시간이 필요 없다. 시공을 초월했단 소리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본래 성불,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달리 풀 열쇠가 없어. 달리 어떤 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 위대한 인격체는 본래로 부처다. 본래로 신이다. 본래로 하느님이다. 이 뜻밖에 달리 해결의 열쇠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법화경의 열쇠는 그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 종지 하나를 가지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지가 아니면은 이 법화경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열쇠 하나면은 또다 풀려버립니다. 다 풀려버려요. 내가 그랬죠. 처음에 본문과 정문을 이야기한다. 본문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궁극적 차원이고, 정문은 현상적인 모습이다. 역사적인 모습이다. 부처에 있어서든, 인간에 있어서든, 보살에 있어서든, 그리고 적화보살, 본화보살, 그런 말도 또 써요. 적보살, 본보살, 적인, 본인, 적불, 본불. 대중들이 이익을 얻다. 그때 사바세계 보살 성문과 철룡 팔구와 인빈이
개요견 비영여 성불하여 멀리서 저 영여가 성불하는 것을 보아서 보이시에가 보고서 널리 시외 대중들이 인천 설법하고 함을 보고 심대환이가 성불해가지고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정 5초 사이에. 설법하는 것을 보고 심대환이라 마음이 크게 환희해서 실력 경리라 모두들 멀리를 향해 가지고 공경이 예배를 하고 또 무량 중생 눈법 배워라 그 법문을 듣고 또 깨달아 더 불태전하며 불태전을 이루며 무슨 여기에 정중이려 동정이려 무슨 몸중이려 병중이려 오매이려 이게 어디 있습니까? 0.5초에 뭐가 있느냐고요, 거기에. 없잖아요. 설사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은 결국 무엇인가 하니 인간이 본래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 완전 무결한 부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요. 또 특별한 세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어떤 관문을 통과해서 쳐서 깨닫는다 하더라도 다른 거 없어요. 득 불태전하며 무량 중생은 득 수도기라 도의 길을 이것도 수기를 얻었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 무구세계는 육반진동이라 이 반자가 일반 반자로 돼야 돼요. 일반 반야라고 할때 반자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사바세계 삼천 중생은 불태지에 머물고 또 삼천 중생은 보리심을 발해서 수기를 얻느니라. 지적보살과 그리고 사리불과 일체 중생은 무견심수하더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묵묵히 그냥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0.5초 안에 그런 상황이 싹 전개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악독한 제바달타가 됐든지, 팔세 용해가 됐든지, 축생이 됐든지, 예자가 됐든지, 그것은 공이, 모든 사람들이 공이 본래로 위대한 불성 인간이다. 부처로서의 인간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원지품, 지품이라고도 이제 하고, 여기는 구원지품, 이렇게 말합니다. 야광보살이 이제 서원하는 내용, 500아라한과 8000성문, 비구니 수기장, 그 다음에 80만억 보살의 서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만억 보살이 부처님의 권유를 입어서 법화경을 잘 수지하고, 그리고 널리 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지예요. 권유를 입어가지고서 발언하는 거죠. 법화경을 수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언한다. 그래서 이제 권지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광보살의 서원이라 그때 야광보살 마살과 그리고 대요설보살 마살이 이만 보살로 더불어 이만 보살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해서 다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서원을 짓되 지어서 말하되 오직 원하오노니 세존은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마땅히 받들어 가지고 이 경전을 받들어 가지고 읽고 외우고 설하겠습니다. 후악세 중생들이 선거는 점점 적어지고 다 증상만 하면 증상만이 많아져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전부 불교 뭐 전부 한불교 한다 하고 지 나름대로 다 그냥 불교 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증상만져야 탐리 공경 공양하야 공양을 탐하고 이양과 공양을 탐해서 정불성근이라 불성근만 증장하며 원리 해탈이 해탈은 멀리 떠나고 수
난가 교화나 비록 가히 교화하기 어려우나 아등 단기 대일력하여 설사 말세 중생들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들은 마땅히 큰 인욕의 힘을 발휘해가지고서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가지고 설하고 서사하고 쓰고 해서 가지가지로 공양하되 불석신명호이다. 신명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법화경의 올곧은 정신을 널리 펴는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은데 뭘 아끼겠습니까? 어떤 것도 아끼지 말고 사실은 이 올곧은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법화경 잘못 이해하면요 아주 미신적으로 흐르기 좋아요. 또 그렇게 흐른 사람들도 많아.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아주 사사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뜻을 드러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액면대로 받아들여 갖고는 안 되는 거죠. 500아라함과 8000성문의 서원이라. 그때 대중 가운데 500아라함으로서 수기를 받은 사람이 100% 나되 세존이시여 아등도 또한 스스로 서원하시되 다른 나라에서 이 경을 광설 허이다. 또 학부와 8000인이 있어가지고 수기를 받은 자가 자리로조차 일어나서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러한 맹세의 말씀을 짓되 세존시여 우리들도 마땅히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리니 소위자하오 사바국 중어 인다 폐악이라 사람들이 너무 폐악해 악해 다 떨어졌어 정신이 아주 뭐 떨어졌어 그래서 폐 정상만이야 잘난 체 하는 생각 아만만 다 품고 있어 그래서 공덕은 천박해 그리고 여기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정말 마음의 그 공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지금 풍족합니까? 갈수록 더 풍족하죠. 갈수록 더 풍족합니다. 진탁 천국이라 성잘 내고 흐리고 아주 탁하고 그리고 전부 아주 마음이 전부 꼬부라졌어. 곧질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심불실고운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참고 법화경을 펴겠다. 법화경이 답입니까? 법화경은 인간의 존귀함을 이해하는 것이고 첫째, 인간의 존귀함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나도 들어있고 남도 들어있어. 공이 이제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다 받들어 섬기고 모시고 위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좀 아프거나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보살피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가 않고 이런 마음이 그런 자비심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누가 뭐 자비심을 일으키라 했어가 아니라. 저절로 그런 이제 연민심이 생기니까 보살행은 절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구니 수기장이라고 이제 제목을 그래 했네요. 교단미와 육천 비구니 수기장. 교단미는 이제 마 파사 파제 비구니. 그 부처님이 어머니가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자 그 어머니의 여동생, 동생이 시달 태자를 안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역할을 다한 거예요, 교단미가. 그래서 이제, 몇번 출가해서 승려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반대했거든. 반대하니까, 교단미가 아란존자에게 가가지고서, 뺑을 썼죠. 아란존자 둘이서 앉아가지고, 저거 말이야, 부처님이라 해도 내가 다 안아서 키우고 말이야, 똥오줌 내가 다 닦고, 그래 가면서 키워놨더니, 이제서 나를 뭐, 중안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불평을 막 하는 거야, 아란존자인데 가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내라도 그러지, 그거는. 그래 나니까, 이제, 아란존자가 크 들어보니 맞거든. 도저히 막,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란존자가 부처님인데 가서,
부처님,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이모, 마파사파제 비구니 교단미를 출가시켜서 중국 만듭시다, 만듭시다. 아, 부처님 다 어버 키우고 다 똥오줌 다 닦아주고 한 분인데 그 은혜를 봐서라도 중국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아픈 데를 탁 찌르니까 부처님도 할 수 없이 그냥 아이고 그래 됐다 알았다 알았다 중국 만들어줘라 하고 그래서 중된 사람 아니니까. 그때 부처님 이모 마파사파제 비구니가 여학 무학 비구니 6천인으로 더불어 함께했다. 권속이 많아요. 최초의 비구니 왕이니까 이분이 그 밑으로 전부 자기 상자 6천명이나 돼. 종단을 하나 세워도 세울 만하지. 그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야. 6천명이 와 겁나게 됐지. 직종좌기에서 일심합정하고 처만 전원하사 목불잠사에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6천명이 그것도 목불잠사. 그리고 세존전에 그러니까 세존이 교단미에 깨고 와서대 하고로 우색으로 어찌하여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이시 여래오 여래를 쳐다보고 있냐 너가. 어쩌려고 너가 우리 나를 그렇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아 6천명 비구니가 일어나서 막 한꺼번에 그냥 쏘아보고 있으면 부처님도 그 가당치 않을 거예요. 여심에 그대의 마음에 장차 내가 너희 이름을 말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락삼부리에 대한 길을 기록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은 다 이름 덜먹거리면서 수기를 줬는데 네가 지금 저렇게 누구 때거리 6천명 다 동원해가지고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지 지금 무슨 뭐 아니면 무슨 저 바가지를 끌는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꼭 네 이름 불러가지고 수기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거지. 이런 말이야. 교단미야 내가 먼저 총설 다 이야기했다. 일체 성문이 개의 수기 다 이미 길을 수기를 주었다 준다고 총설했다. 모두 모돌뛰기 다 총설했잖냐. 한꺼번에 다 일체 성문 다 한꺼번에 수기 줬잖냐. 저기 이제 500제자 수기 품에서 500명을 한꺼번에 다 보명열에 그 다음에 2,000명 아라한을 또 보상열에 이런 식으로 수기 다 줬는데 거기 다 싸잡아서 들어갔어. 그런데 뭐 그렇게 바가지 긁고 있어 네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욕지 기자인데 그래 네 뭐 개인적인 그런 그 기록을 알고 싶으냐 오냐 그래 뭐 내킨 김에 내가 그냥 주겠다. 장례지세 당하 6만 8천억 재불 법 중에서 대법사가 될 것이며 6천 학 무학 비구니에 구의 법사하고 함께 법사가 되어서 너는 이와 같이 점점 보살도를 갖추어서 마땅히 부처를 지으면 호를 일체 중생 희견열의 응공정변지 명영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전이라 하리라. 교담이야 이 일체 희견 불과 그리고 육천 보살이 점차로 수기해서 모두들 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정 이름을 불러서 수기를 내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참 그 뭐 부처님 하나 키우고 다 해서도 어딘가 참 덜 떨어진 그런 그 인간의 미묘한 그 심리를 참 잘 표현한 거예요. 또 밑에 또 이제 가당찬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덩달아서 바가지 끌는 거예요. 부처님인데 바가지 끌건 최초의 두 인간 이 두 사람이에요. 숙이 달라고 바가지 끌건 사람 이모하고 야수다라고 누구예요? 야수다라는 바가지 끌고만 다 하지 않겠어. 딱 역할이 그때 라우라의 어머니 꼭 라우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서가모니 전처 이렇게 안 하고 서가모니 전처라고 해도 될 텐데 라우라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야자라 비구니가 자학신념하되 이런 생각을 하되 세존께서 수기 중에 수기를 주는 가운데 독불설아명 왜 혼자 내가 이름만 안 부르나 내가 누구고 말이야 지금 어부이 나냐 그런데 왜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이게 바가지 끄는 거지 뭐예요 결국은 독불설아명 홀로 내 이름만 말하지 않겠니 않는가 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꼬롱하게 꽂혀보고 있는 거지 독을 품으면서 그러니까 불고 야수다라 하시되 부처님이 야수다라 이렇게 고하사대 열애세 그대가 아래세 백천만업 재불법 가운데 보살행을 닦아서 대법사가 되며 정구 불도하여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춰서 선국의 좋은 나라 가운데서 마땅히 부처를 지으리니 호를 구족 천만 광상열의 은공 정견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정이라 하리라. 불수는 무량 아성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제 내가 농담으로 뭐 바가지라는 말도 표현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경전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설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를 너무너무 잘 묘사한 거야. 뭐 500명 또는 2000명 속에 설사 다 들었다 손치더라도 아니 우리쯤은 우리가 누구고 말이야. 우리 두 사람 정도는 그래도 이름을 특별히 들먹거려가면서 딴 사람 체면도 있지. 그 이름 들먹거려가면서 수기를 주면 아 이왕 준 거 다 같이 준 거 좋은 보기 좋고 우리 체면도 쓰느냐 말이야. 누구도 우리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처님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부처님이 뭐 아주 가까운 권속이라면 그런 생각 충분히 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 인간 심리에 정말 잘 맞춰서 그래서 이게 너무 인간적이고 또 경전치고는 너무 우리하고 가까운 거야. 사실 제대로만 해석하면은 이게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키워준 그 저기 이모 그리고 저 야수다라 어머니 뭐야 라우라 어머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뭐야 그걸 뭐라 꼬랑꼬랑 한다고 그러나 뒤에 가서 뭐라고 쫑알쫑알쫑알 하면서 할만하잖아. 참 신기하죠. 경전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 대승경전 그야말로 성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렇게 아주 특히 평범한 아녀자의 심리를 이렇게 잘 묘사해놨어요. 참 대단해. 그래서 위대한 경전이요. 그래서 위대한 글쎄요. 뭐 내가 법화경을 제대로 해설을 해내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비구니들의 환희와 서원 그러니까 비구니들 중에 제일 그 인물들 아닙니까? 제일 대표자고 인물인 두 사람이 이제 수기를 착 받으니까 아 그 밑에 그 같은 권속들이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우리 대표 우리들의 그 인도자 우리의 리더가 저렇게 부처님인데 이름을 그 불러가면서 수기를 줬다. 아, 우리는 저절로 따라간다. 이런 그 기쁜 마음을 냈을 겁니다. 그때 마파사 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리고 아울러
그 권속이 개대환이라 모두들 크게 환희해서 미정리를 얻어서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설했다. 세존 도사가 아는 천인 하시니 천과 인을 편안하게 하시니 아등 문기하고 우리들이 숙이 주는 것을 듣고 심한 구족이라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원만 구족했다. 제 비구니가 설 시계이하고 이러한 개송을 설에 마치고 백불은 하사대 세존이시여 아등도 영릉 타방국토에서 광설 차경하리다. 우리들도 다른 나라에서 이 경전을 널리 널리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이제 세웠습니다. 80만 보살의 서원이라 경전의 유통을 서원함. 그때 세존이 80만 나유타 제보살 마사를 보니 제보살은 다 아비발치라 불태전이다 이 말이야.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려서 다란이를 얻더니 곧 자리로조차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일어나서 일심합정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되 만약 세존께서 고칙 아등하사 우리에게 분부해 하사 이 경전을 가지고 설하라고 한다면 당여 불교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땅히 똑같이 우리가 실천을 해서 광선사법 널리 이 법을 선포 홀이다. 부작신음하되 또 이런 생각을 하되 불근 무견 하시니 부처님이 지금 묵묵히 계시니 불견 곧 계시사 불견 고칙을 보여주지 않으시니 분부를 내리시지 않으니 우리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뜻을 공경하고 순하며 또 아울러 욕자만 보는 자기들의 본래의 원을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하사 곧 부처님 앞에 사자후리를 지어서 맹세의 말을 바라되 세존아 우리들은 열애 멸회 시방 세계를 주선왕반하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능young 중생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이 경전을 서사하며 사경하며 또 수지하고 독송하고 그 뜻을 해설하며 여법 수행해서 정엄령을 바르게 기억하리니 계시 불지 위력이라 그것은 모두가 부처님의 위력입니다. 오직 원하오느니 세존께서는 타방에 계시사 요견 수하소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지켜서 보호해 주십시오. 인욕의 옷을 입고 법을 설함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때 제보살이 구동 발성하사 함께 이제 소리를 내 가지고서 개송을 이제 설합니다. 유언 불이하소서 오직 원하옵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아주 공포스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등 당 광설홀이다 우리들이 마땅히 널리 설을 다. 여러 지혜 없는 사람이 악구로 매리 또 꾸짖고 하는 등과 악한 말로 하고 꾸짖는 말로 하고 그리고 도장 칼과 막대기를 사용할지라도 아등계 당인 우리들은 다 마땅히 참으리다. 이 참아야 돼요. 정말 법화경의 진리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 전하려면은 정말 인욕의 힘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실인이 공좌, 저 앞에서 있었죠. 자비의 집에 앉고, 집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텅 비었다. 아공 벗고,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다라고 하는 그 공의 이치에 안주해서, 그래서 이제 부파경을 설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악체중 비구는 사지심천국이라 삿된 지혜를 가졌고 마음은 꼬부라져서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여기고
암한심 충만이라, 암한심이 충만해. 호, 어떤 이는 아란야에서 떨어진 옷 입고 한가하고 텅 빈 곳에서 자위행 진도라, 스스로 말하기를 토굴에 앉아가지고 진짜 도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경천 인간, 세상 사람들을 전부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본다는 말이에요. 혼자 저 높은 데나 어디 산중 토굴 속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고하게 그래 지낸 척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가벼이 여겨. 이양을 탐하는 까닭으로 배기를, 배기와 더불어 설법한다라고 이렇게 포교사들 보고 그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뭐 지 이익이 있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설법하고 포교하지 하고 이러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쪽지게 같이 이야기하나면.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지. 토굴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포교사. 크 고생하면서 포교당 지어가지고 포교하고 있는 걸 보고는, 지가 뭐 이익이 있고 막 존경받으려고, 포교하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 공경하는 바를 육신통 얻은 난과 같이 그렇게 한다. 이러한 사람은 회악심이라 악한 마음을 품어서 상념 세속사하며 항상 세속일을 생각하며 가명 아란야라. 속으로는 세속일을 생각하면서도 거짓 이름으로 아란야, 아란야에 산다. 고요한 곳에 산다. 호출 아등과 하야 우리들의 허물. 정말 보살 정신으로서 시중에서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열심히 전법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허물만 뜯어내가지고 호출 아등과라 우리들의 허물 들춰내기를 좋아해. 그 뭐 사람이 뭐 떨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나요? 그래 먼지를 하나 뜯어내면 그거 가지고는 하이 보라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무슨 포교 전법이라고 하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여시여,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저 여기 이 모든 비구들은 위탐 이양고로 이익을 탐하기 위한 까닭으로 설 외도 이로이라. 외도가 말한 어떤 것을 말한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 진리를 제대로 설명하면은 토굴에 앉아서 아무도 안 받고 무식하고 그냥 토굴에서 고요히 그렇게 있는 것, 그것만이 최상의 공부인 양으로 여기서 말하기를 자위행진도, 스스로 진도를, 참다운 도를 행한다고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외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작차 경전하여 스스로 이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듣도 보단 그 못한 경, 저 법화경이라는 거 지가 만들어가지고서는 광옥세간이니까 세상 사람을 썩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위구명, 구명문고로 명문 아주 뭐 경전을 설한다, 법문한다, 뭐 법문 잘한다 하는 그런 소문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경전을 분별해서 해설한다라고 하니라. 이라하니라라고 하니라 토를 대달아야 돼 거기다. 이라하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차제 비구 등은 거기서부터죠. 자 여시은 하되 차제 비구 등은 시경 이라하니라. 이렇게 이제 토가 달아져야, 그건 이제 토굴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교하고 전법하는 사람들을 허물하면서 하는 소리라. 그런데 이거 지금도 그렇지만은 법화경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 그 소승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소승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법화경을 저가 경전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과거에 500년, 600년경에 충분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한마디 말씀드리면, 옛날에 여기 이제 한국에서 중이 돼가지고 저기 이제 태국에 가서 중국 타고 미얀마 가서 하고 나중에 뭐 미국 가서도 하고 아주 그 국제 미화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한국에도 안 맞고 태국도 안 맞고 미얀마도 안 맞고 미국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뭐 아직도 안 맞아가지고 내가 국제 미화라고 이제 그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쪽 남방 뭐 인도 뭐 태국 그쪽으로 이제 지리도 잘 알고 여행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저그 말하자면은 신도들을 모집해서 인도 성지 순례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우연히 거기 가게 됐어. 따라가게 됐어. 그전에 선방에 같이 있어서 이제 잘 아는 사이야. 같이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승불교만 공부한 거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참선도 했지만 건성으로 이제 불교 제대로 공부 못하고 이제 태국에 간 거야. 그 소승불교만 익혀가지고 나 그냥 근본불교, 소승불교 뭐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거기 저기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무대, 영축상 거기 코스가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 밑에 주차장에서 이제 그 다음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잖아요. 걸어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법화경을 이야기를 담아야 돼. 법화경 이야기를 안 하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라. 그래 가만히 이 사람 생각에 거기 가면 법화경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승불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럼 지 배짱이 안 맞는 거야. 지 공부하고 오면 전혀 다른 거라. 그래서 여기에 갔다 오는데 2시간 걸리니까 가지 말라 하더라고. 가지 말라고. 2시간 걸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면 30분만 시간 달라. 15분까지 갔다가 15분 내려오면 될 테니까 30분만 시간 주면 그 사람이 인솔자니까. 그러면 30분 안에 내려와서 차 타고 갈수 있도록 가짜 노나 30분 갔다 오나 뭐 똑같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딱 받아냈어. 그리고 내가 올라가니까 7분인가 8분밖에 안 걸려. 올라가는데 세상에 그런 놈이 있다고. 남방불교 공부하는 놈은 그런 놈이 있어. 그리고 지는 안 올라가. 올라가면 법화경 이야기해야 하니까. 야, 내가 이거 참 실명을 말할까 말까. 올라가면 법화경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다른 장소에 가면 부처님 생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계속 잘 해왔으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뭐 그런 것만 담당해서 이제 안내하고 뭐, 여행업자 노릇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안내자 따로 두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면 할수 없이 법화경을 설한 무대로서 영축상이 존재하니까 올라가면서 또 일본 사람들이 무슨 한문으로 다리 해놓고 무슨 뭐 영산교라고 해놓고 뭐라고 해놓은 거 그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지 입으로 차마 그 말을 못하겠거든. 법화경 이야기를. 소승불교 공부하면 사람 그래 돼버려요. 이거 참큰 문제라. 지금 우리나라도 소승불교 공부해 와가지고 이거 대승불교, 선불교가 불교 아니라고 매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문제예요. 이거 정말 정신 또록또록 차리고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아주 문제.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외국 여행한다는 게 아주 어려워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누가 어디 저기 인도나 어디 그 태국이나 뭐 세계 불교도 배워 한번 갔다 왔다 하면 그게 큰 이력이야. 그게 큰 이력이라. 그 한국 불교에서 그거 태국 중 갔다 온 사람도 한 너댓 사람밖에 안 됐어 그때는. 그 지금은 뭐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가가지고 한국에서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승불교를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불교다운 불교 처음 접하는 거야. 그래 그게 이제 조금 자기 재산이라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 불교다. 대승불교는 이거 아니다 하고 가짜다 하고 막 그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다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주가 지어서 한 경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직접 경험했다니까 그 사람. 그래 올라가는데 7분 걸리고 실컷 있다가 내려와도 30, 40분밖에 안 되는 게 영축상. 그 밑에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한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 세상에 그런 놈이 있다고. 저기 저 소승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소승 하는 거예요.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비방할 만한 해요, 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스로 자작차 경전하여, 스스로 이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을, 거짓말한다, 속인다, 광혹시킨다. 그리고 명문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경전을 설명한다, 분별한다. 어디 가서 소문이나 내려고 하고, 이름이나 얻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 경전을 설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앉아있대. 토굴에 앉아가지고 그런다 이거.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남방불교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역시 그런 생각하고 옛날에 법화경에 등장한 분에도 역시 그랬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가서 직접 경험했으니까 20일간인가 내가 같이 다녔어요. 금강경 설한 장소 가가지고 금강경 이야기 안 해. 금강경도 대승 경계니까. 야, 지독하게 너. 기원정사 그 좋은 터에 가가지고 기원정사 그 예터에 가가지고 왜 금강경 이야기를 안 하냐 말이야. 소승불교 공부하면 그래 돼버린다니까. 삼재 대중 중하여 항상 대중 가운데 있어서 회옥 아등고로 우리들을 헐고자 헐뜯고자 하는 까닭에 향 국왕 대신과 바라문 거사와 그리고 나머지 비구 대중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우리들의 나쁜 점을 비방하고 설명하되 위시 사견이니 설 외도 이러다 말하기를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외도의 의론을 설명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남방불교의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고 옛날에도 역시 그랬고 지금 남방불교 공부하고 온 사람들요 대승불교 불교로 생각 안 합니다. 절대 불교로 생각 안 해요. 선불교도 중국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러고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그걸 불교라고 하고 있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비방하는다.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요. 무서운 거요. 그왜 골고루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이쪽에 대승 불교는 그쪽으로 잘안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저 그거 배워가지고, 그것만 불교라고 주장하니 참 기가 찰나 없이, 기가 찰나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대승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신라 때 처음 화엄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원효 의상이 전부 화엄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전국에다가 화엄 십차를 세워가지고 화엄경으로서 세상을 교화하고 통일의 이념으로 삼았잖아요. 신라 통일의 이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인이 누굽니까? 원효 의상 아닙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린 불교가 대승불교, 그중에서도 화엄불교인 거예요. 그런 우리 역사와 전통을 가졌는데 그 견문이 좁고 아는 것이 부족하고 소견이 좁아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예, 좀 쉬었다 합시다. 나또 비방하는 사람을 비방하네.